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오늘 7월 25일 시장도 절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양시장 지금 시각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는 강력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 강보합권 지키고 있습니다. 0.23% 상승하면서 263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도 다소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0.57% 상승하면서 935선 지나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 이런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 이어가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드릴 대박 종목, 이 메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장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장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래도 네. 또 힘찬 부분 지금 또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전환을 해줘서 좀 예.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일단 오전장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이 2차전지 특히 현재 에코프로 형제하고 현재 포스코 그룹주로 거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또 개별주를 팔고 이동하는 것도 수급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개별주는 상대적으로 약간 체감지수는 굉장히 낮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수란매가 와야 되는데 거의 현재 일방적인 주도주 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잠잠해지면은 순환매가 좀 돌아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체감지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현재 미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FOMC의 어떤 회의 결과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연말까지 현재 유지를 하고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년 3월에 초과 현재 저축 수익률이 앵꼬가 나는 죄송합니다. 현재 아예 이게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충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 그때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약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전개가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년 3월까지는 장이 열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현재 하락장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후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 또 순환매가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쪽에 어떤 최근에 뭐 임팩, 삼원강제, 현대유야, 뭐 현재 SL, 성우하이텍 등 이런 종목의 또 순환매가 당연히 2차전지의 어떤 부분에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나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는 있지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상승률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연 지금 2차전지와 포스코 그룹주에 쏠려있는 쏠림 현상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주도주 현상, 특히나 차별화 장세 안에서 이 다가올 순환매는 저희와 함께 좀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을 집중해봐야 할지 저희 방송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가 주도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이슈가 만들어낸 이 수혜주를 미리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주신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를 확인해봤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를 수출 금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잡아주셨는데요. 정말 수출 금지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반도체 전쟁 돌발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이슈, 이 엔비디아와 이 미국, 중국 반도체 관계 어떻게 좀 확인해보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패할 수 없는 어떤 그 대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입증이 되는데, 이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 무역 전쟁 요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입증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빅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좀 약간 8월 초에 좀 터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뭐 수혜주로서의 어떤 한국에 관련된 종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뉴스 부분들, 최근 뉴스가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은 AI 반도체, 특히 중국 통제 방안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 8월 초에 발표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내용 속에는 엔비디아의,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어떤 그 현재 GPU, 최신 고성능 A100, 그 다음에 H100만 현재 규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저급 사양인 현재 A800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 그래서 GPU 자체를 현재 수출 금지하는 어떤 방안이다. 엔비디아에서는 중국에 대한 서버 매출이 서버 쪽으로만 보면은 약 20% 이상 차지하는 어떤 막대한 시장이 되는데, 약간 뭐 당연히 반발을 좀 하겠죠. 이런 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I 반도체, 특히 반도체는 국방 산업이다. 국방 안보와 관련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인공지능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클라우드 수출 통제 방침도 세웠던 그런 부분. 하겠다. 결국 하지 말라는 이야기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에 맞서서 중국은 현재 빨리 이제 제재 조치가 계속 강화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범용 AI 육성책을 언급을 했고, 또 전국적인 AI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발빠른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은 AI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이제 지배한다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의 어떤 암암리의 어떤 뉘앙, 그 어떤 헤드라인이 존재를 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당연한 조치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 부분이, 특히 이제 AI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미래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철저히 이제 배제하는 전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겪어봤던 건데, 과거 역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일본의 이제 반도체 전쟁이 과거에 1980년대 진행이 지금 됐던 상황이고, 이때가 일본이 대외 무역적자의 최고 피크를 이뤘던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걸 이제 꺾는 어떤 부분들이 되죠. 그것 때문에 일본이 무려 30년간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80년대 말이 최고의 고점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 되죠. 그 결과 반도체 산업은 어디로 갔느냐. 현재 디램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오게 되죠. 이 이제 결과 보면은 반도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초반에서 점점 줄어드는 부분들을 좀, 좀 해당이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서서히 현재 그 어떤 주도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한국의 운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대만 쪽을 부분이 현재 파운드리 쪽에 성장이 되고 그 결과 90년도에 현재 후반에 IT 붐이 미국에서 불게 되고 어떤 피크를 달리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기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줄기차게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희생양의 재물이 일본이 어떤 타켓이 좀 됐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당연히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 이제 패권 전쟁 어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틈새를 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완벽하게 현재 반전이 좀 일어난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상황과 그때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 수출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무역 전쟁을 현재 펼쳤던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치렀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전쟁을 치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전부 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도권이 이제 반사적으로 현재 한국이나 현재 대만 또는 현재 동남아시아 쪽으로 파급 효과가 되고 그에 대한 반사 효과 때문에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1990년대에 일본을 꺾고 그 어떤 희생의 재물을 받아서 그대로 2000년대 이제 90년대 말에 골디락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펼쳐졌던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때리기는 현재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에서 한국의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의 상황과 거의 같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GPU 그러니까 병렬 연산을 통해서 많은 어떤 머신러닝을 좀 현재 머신러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완벽한 GPU가 대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CPU에서 GPU 중요성이 전개되고 그것이 대안이 아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주문형 반도체. 현재 각자 이제 빅테크에 필요한 주문형 반도체도 뜨고 있고 그다음에 FPGA라는 현재 부분의 반도체. 이거는 좀 더 설명하겠지만은 이런 범용 반도체죠. 그래서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화이트보드형 어떤 FPGA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는 뉴로모픽의 반도체까지 이렇게 떠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수혜주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GPU를 차단하게 되면은 그 대안으로 어떤 부분들이 연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한 현재 FPGA 부분들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화이트 보드형 프로그램이 가능한 어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A하고 능가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특정 회로 부분들을 나름대로 설계를 좀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만들어 미리서 선행으로 만들어주고 설계를 해서 바꿔서 쓸 수 있는 자 그럼에 그 반도체가 약간 틈새 이제 대안으로 떠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사피온이라는 국내 반도체 업체도 이 방식으로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현재 ASIC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부분들은 현재 칩 레이아웃 개념이죠. 여기서 이제 NPU만 별도로 현재 다시 한번 여기 IP 업체에서 이제 제작하게끔 레이아웃의 개념이기 때문에 칩넷 기술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칩넷 기술을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다 원칩으로 하나로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이제 PIM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승자는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왜냐? 지금까지는 폰 노이망 방식으로 해서 CPU나 GPU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옆에 있으면 계속 왕래를 하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했죠. 그런데 지금의 반도체는 HBM, 특히 현재 엔비디아의 방식은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GPU가 있고 그 주변에 고대역 메모리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렬 연산이 더 쉽게 되죠. 그런데 모두 다 병렬 연산을 다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 안에서 연산 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주요 데이터는 왔다 갔다 GPU 왔다 갔다 해야 되고 GPU가 중앙 통제 장치인 CPU까지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데 웬만한 기본적인 것은 현재 HBM 다시 말해서 DRAM에서 메모리에서 다 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PIM 기술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메모리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메모리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최후의 승자가 이번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 엔비디아가 이걸 칩을 만들 GPU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는 부품 납품만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비싼 가격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납품을 하고 있는 어떤 뒤바뀐 구조가 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역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반도체 규제 라인, 장비 업체가 뜨는 부분들은 이거 알다시피 반도체 설계에서는 3나노 지혜의 어떤 설계의 어떤 EDA를 사용하기 불가방침. 그다음에 현재 랜드에서는 128단 이상 장비 불허. 그다음에 DRAM에서는 17나노 장비 불허.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는 14나노 이상 장비 불허. 이런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도 뜰 수 있기 때문에 탑3 마지막 시간에 수혜주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포커스 이슈로는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이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 AI 패권을 어떤 국가가 잡느냐, 어떤 국가가 주도주가 되느냐가 그 강력한 경쟁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희는요, 이러한 전쟁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집중하면 좋을지, 그 부분은 저희 방송에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요. 이런 이슈들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우리 급등주 대박쇼 더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주도할 하창가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오전장은 어떤 종목이 또 강하게 올라와 줬을까요? 오늘의 하창가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상한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이미지스인데요. 이 반도체 설계 기술 팹리스 업체인데 오늘 장중에 정말 강력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전기차로의 납품이 시작되면서 그 공급 확대에 대한 전망으로 20%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상한가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넥스트 아이입니다. 오늘 오전에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에 등극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 하창가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미지스, 상신브레이크, 넥스트아이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말 상한가에 이미 등극한 종목부터 강력한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또 뜨거운 종목들을 잡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가운데서 전문가님 마음속 원픽, 또 베스트로 꼽아주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예, 상신브레이크입니다. 네, 상신브레이크를 또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최근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업이었는데 오늘 좀
좀 강력하게 올라와 줍니다. 예. 20%의 급등을 좀 보였는데 오늘 이 시장에서는 상신 브레이크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이제 상신 브레이크가 네. 어떤 이유, 뭐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신 브레이크는 알다시피 이름에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이제 필요 없죠. 예, 국내 시장 점유율의 50%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이고 기술력을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멕시코라든가 이제 미국 법인을 세워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아닌 다른 해외 어떤 그 현재 OEM 방식으로 제작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에 했던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물류비용 부분들이 상당히 돼서 약간 적자를 현재 고전을 했는데 현지화율 그다음에 물류비용 절감 노력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좋아지는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매출했던 신장들이 좀 되고 있다 한 점에서 상신 브레이크가 또 전기차에도 새롭게 납품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전폐적인 어떤 시총이 1,000억대 이하의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오늘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무너졌지만은 저 숨구르기 뒤에 다시 한번 현재 거래가 되면은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한번 장대 양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용했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제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파동으로 한번 보면은 상승과 저중에 60일 주기에서 이제 이제 터닝을 좀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지금은 현재 고점에서 밀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거래량이 약간 분출을 좀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4,000원 이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5장에 추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기 바라고요. 만약에 추가로 올라가지 못하면은 며칠 있다 숨고르기 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 때 그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오전에 하차한가 종목 가운데 상신 브레이크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전기차 부품주로도 꼽히는 종목인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성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숨고르기 장세 이후에 또 상승할 가능성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집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의 오전을 핫하게 달궜던 오전 하상한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오후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의 오후장을 또 강력하게 주도해 줄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예. 오후장 인기주 두 가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저 오후장의 인기주는 네. 석경 AT, 그다음에 네. 임팩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가 예. 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석경 AT와 임팩을 잡아주셨네요. 예. 우선 석경 AT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이미 급등하는 예. 흐름이 확인이 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 그 부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석경 AT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예, 이제 석경 AT 부분들은 현재 나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 다방면의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하는 최초의 기업이다. 아직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의료용 덴탈 소재부터 해서 화장품 쪽의 더 흐름 부분까지 많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석경 AT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봉화물계, 전고체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전지가 떴을 때 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 어필이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방열 패드 부분이죠. 현재 2차 전지 쪽에 방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방열 패드에도 현재 성분이 나노 어떤 소재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탄소 나노 튜브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만 뭐 쓰는 기술이 아니라 다방면에 쓰는 어떤 기술이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석경 AT가 최초로 이걸 선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고 가장 먼저
다방면에 걸쳐서 현재 그 응용해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좀 생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고체 관련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차트로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각수렴의 형태입니다. 이번에 한번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이제 상승과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세 번째 상승인데 이때는 이걸 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시총도 약간 가벼운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21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이제 상승 삽바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만 약간 눌림목만 약간 만들어지면은 한번 접근하셔도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오후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6만 원 깨지 않으면은 상방형으로 한번 보시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분출을 하기 때문에 또 2, 3일 또 반짝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후장 한번 인기주로 이제 골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퀴즈 첫 번째 종목으로 이렇게 석경 AT를 잡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신성장의 동력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중장기적인 관점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소폭 눌려주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6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부터 더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번째 네. 오후장 인기주는 바로 임팩이었습니다. 임팩 정말 오늘 다시 네.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그 시점이 보여지는데요. 전문가님, 임팩은 오후장에서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오후장 특징적으로 임팩을 이야기하면서 네네.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탑3로 하겠다 했는데 그게 기회를 놓쳐서 저도 많이 반성을 좀 하고요. 다만 이제 눌림목이 발생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임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현대모비스의 전력 현재 이 전력 관련된 PCB 기판 차량용이죠. 요거를 이관 받았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대단한 재료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물론 기존에 만들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케이블을 비롯해서 안테나 차량용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 인수를 해서 계열사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가장 하이라이트 무조건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 팩 케이스도 새롭게 이제 진출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 그다음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워낙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편입을 한다는데 놓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을 때가 뭐 첫 번 7월 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 행보를 해주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들이 약간 분출하는 부분은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가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또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분출 없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속임수 뭐 하루 이틀 조정이 만약에 나와주면은 한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임팩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만약 조정이 나오면은 현재 탑3 종목으로 한번 재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오후장 인기주 종목 임팩을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에 이어서 오후장 인기주 종목에도 자동차 부품주가 자리 잡아줬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특히나 임팩은요.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높은 기업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상승의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정 시에 좀 저점 매수 신규 종목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주신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에 이어서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이 오늘의 베스트 종목, 메달 종목을 공개를 할 텐데요. 오늘의 대망의 메달 종목 공개에 앞서서 화면으로 오후장 인기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 임팩트 대박쇼 시간에는요, 오늘 시장의 이슈와 관련된 강력한 종목들, 특히나 급등할 종목들을 매달 종목으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임팩트 대박쇼에서 공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정말 연일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모아서 AS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더 특별한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제공해 드렸던 매수가 기준으로 수익률 100%가 넘는 종목이 이 명예의 전당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의 명예의 전당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진입해준 종목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저희가 6월 20일에 은메달 종목으로 공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100%가 뛰어넘는 101.84%의 수익률을 기록해주면서 오늘 당당하게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명예의 전당 종목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100%. 이 한 달 정도 됐죠. 지난 6월 20일에 공개해 드렸으니까요.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100% 수익률을 키워가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예. 최근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워낙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들 관심 집중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또 저희 포트 안에서 이렇게 키워줬네요. 예. 전문가님 또 어떻게 잡으셨나.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지금은 네. 이익이 높기 때문에 약간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 포스코 스틸리오, 그다음에 포스코 엠테,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종목을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6개 중에 4개를 그만큼 이제 선정을 좀 했던 그런 부분, 6월 달에 이제 선정을 좀 했었죠.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6월 21일 날 그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38,0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이제 저항선에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날짜죠. 그래서 이 날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잠깐 보시면, 죄송합니다. 포스코 그 현재 잠깐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하겠습니다. 자, 이 날짜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시기였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때였는데 이때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슈팅 자리까지 왔고 38,000원에서 정확히 더블 자리죠. 76,000원. 이기 때문에 더 이상 100%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미련을 버리고 100% 이제 매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할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양봉이 다섯 개째 양봉이 굉장히 커다랗기 때문에 조종을 보이고 한번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적사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엠텍 명예의 전당 현재 100% 안도하는 걸로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보유자 영역이고 비중 축소하고 제2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래 노란 톡 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고 리틀 포스코를 꿈꾸는 기업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스코 어떤 그룹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에서 현재 제시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명예의 전당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100% 수익률을 가져가셨으니까요. 비중 축소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는 제2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만나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 방송, 매 시간에 AS를 도와드리면서 지난 매달 종목들, 대박 종목들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는 걸 확인 드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2의 이 명예의 전당은 어떤 종목이 될까 기대감이 점차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 제2의 명예의 전당은 또 내 포트에서 나올 수 있기를 그 부분을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제2의 명예의 전당 종목, 제2의 포스코 종목은 오늘의 대박 종목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렇다면 오늘의 대박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박 종목, 이 동메달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네, 점점 더 기대감이 너무 커집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 동메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피델릭스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동메달 종목으로 피델릭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슈 뭐 반도체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델릭스는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피델릭스 부분들이 예, 현재 그 내용을 보면은 8월 초에 좀 뜰 수밖에 없는 재료적인 요인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피델릭스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중국 동심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5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피델릭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DRAM, 그 다음에 플래시를 만드는 이제 팹리스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DRAM 플래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만들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부분인데 요거는 공장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업체는 공장이 없이 파운드리기 때문에 칩 설계만 하고 외주 어떤 발주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 맡기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 중단하고 맡길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대만 업체, 그다음에 중국 업체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이제 맡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의 특산물이 반도체가 현재 그 반도체가 수출 품목 1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업체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서도 현재 DRAM이나 플래시 메모리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 없어졌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휴대폰도 다 없어졌듯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생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DRAM 그다음에 NOR 이제 플래시, 그다음에 플래시하고 DRAM을 약간 두 개가 혼합된 형태의 메모리 쪽에 있는데 저사양, 그다음에 저전력 쪽으로 이제 보조 이제 현재 그 메모리 형태대로 그다음에 그 현재 IoT 쪽의 부분들이죠. 사물 인터넷 쪽으로 부분들이 IoT 쪽으로도 확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들은 또 틈새 시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의 밸류체인 같은 경우를 보면은 피델릭스에서 디자인을 해서 파운드리 업체, 대만 중국 업체죠. SMIC, PSMC에 파운드리를 맡겨서 그다음에 어셈블리는 조립을 말하죠. 조립을 해서 요거를 해외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이제 미국 제재, 중국 제재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수출이 이제 금지가 됐죠. 유일하게 현재 한국의 삼성하고 SK만 우존할 수가 있는데 고객선 다변화 차원에서도 수혜가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업체 현재 PSMC 그다음에 SMIC는 나름대로 뭐 중국에서 알아주는 파운드리 쪽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거 참고적으로 제가 그림을 넣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출 비중이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고 좀 있고요. 물론 큰 규모는 아니죠. 흑자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나름대로는 높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이런 틈새 시장은 SK나 삼성전자에서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워낙 적은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델릭스 부분들이 한참 마이크론이 이슈가 됐을 때 이렇게 뭐 엄청나게 기세가 좋아서 두 번째까지 상한가 갖고 기세는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근데 지금은 고점에서 잠잠하게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슈가 한 8월 초에 이제 불이 붙으면은 한번 반짝할 수가 있다. 다만 요거는 뭐 주도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테마성 이제 8월 초에 이슈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강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동메달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대박 종목 동메달로는 피델릭스를 잡아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성장성도 단단하게 보여지고 특히나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종목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메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첫 번째 메달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대망의 은메달로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어떤 종목이 또 은메달을 차지했을까? 두 번째 대박 종목은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감이 점차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 전문가님,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메커스입니다. 네,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또 메커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예. 이 종목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예, GPU 방식의 네. 현재 반도체가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주문형 반도체로 많이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문형 반도체는 현재 뭐 생산, 뭐 이제 개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모든 설계를 내놔서 필요할 때마다 약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형 현재 그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가 뜰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에 대한 현재 부분이 FPGA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메커스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유통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몇 개 업체에서 이런 범용 반도체, 다시 말해서 화이트보드용 이제 FPGA 방식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유통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 코치라든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또 기술력도 또 설계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틈새 시장 공략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꾸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현재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리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약간 설계도만 약간 변경해서 찍어내서 그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운데 이제 칩 모양이 있죠. 주변에는 다 만들어놓고 가운데 칩 모양에 대해서 범용으로 현재 설계도만 일부만 약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현재 그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자일링스라는 FPGA 어떤 그 반도체가 있는데. 최근 현재 엔비디아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거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어떤 반도체 부분들도 같이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버 사업이나 솔루션 사업, 스토리지 사업, 뭐 네트워크 사업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FPGA 반도체가 시장 규모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가 좀 되고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자체 개발도 설계도만 일부 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세 업체에서 이걸 많이 좀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성능은 GPU하고 ASIC 반도체의 중간 형태, 전력이나 이런 것들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ASIC 반도체를 개발하는 빅테크만이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일링스의 매출액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약간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메커스에 대한 성장력, GPU의 대안으로서 또 중국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메커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메커스 부분들이 지금 이때 상황에서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아이고, 뭐 유통 대리점인데 이렇게 잘 올라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유통 대리점이 아닙니다. 또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한 절반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현재 22선이 올라타는 또 거래량이 5% 이상이 늘어난 시점에서 좀 현재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오면은 다른 반도체 또 수혜주 쪽으로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메커스를 은메달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메커스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FPGA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이 GPU의 대안으로 꼽히면서 해당 시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이슈였던 이 중국과 미국 반도체 전쟁 관련된 이슈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이 종목 오늘 이 시점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대박 종목, 동메달 과 은메달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종목들을 꼽아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차지했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예. 대망의 금메달 종목 첫 번째 예. 대박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 HB 솔루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또 선물처럼 금메달 종목을 방송 중에 공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HB 솔루션입니다. 예. 이 종목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HB 솔루션을 제가 언급을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 HB 솔루션은 내용에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전공용 업체에 대한 각종 기계를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기술력이 일단 뭐 탄탄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요거의 내용은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는데 아무튼 전공정 과정에 대한 어떤 기계의 대부분을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후공정 관련된 디스플레이 후공정 관련된 부분의 어떤 그 모바일 쪽, TV 쪽에 OLED 쪽입니다. OLED 쪽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은 LCD, LED, 그다음에 OLED 쪽으로 방향성을 서서히 이제 틀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폴더블 폰의 어떤 부분들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성장성이 높은 부분들 아래 부분들은 ELB 방식의 어떤 그 신공정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ELB 방식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 두 번 건너뛰었는데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에 이제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노치형 펀처리인데 요거를 만드는 어떤 공정 장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하나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OLED 이제 8K 고화질 부분에 어떤 OLED TV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 방식이 여기서 굉장히 유일하게 또 성공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업체만이 만들 수가 있고 위쪽 장으로 한번 다시 거꾸로 넘어가겠습니다. 잉크젯 장비도 마찬가지 잉크젯 장비도 이러한 솔루션 부분이 워낙 그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는 더 끝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첨가돼야지 활용 점정인데 다음 장 넘어가서 보면은 반도체 나노마이스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나노마이스 장비는 제가 좀 전에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부분의 산화막 그다음에 방막 이 두께를 검사를 하고 측정하는 그런 장비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외관 검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업체들이 뜰 수밖에 없는데 이 업체에서 반도체 쪽으로 새롭게 진출을 해서 이런 그 방막 그다음에 현재 두께 어떤 그 현재 회로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이번에 개발을 좀 했고 이게 이제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화 시점에 콜 하면은 삼성전자나 SK이닉스 또는 대외적으로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요약을 하게 되면은 잉크젯 방식의 OLED 방식의 이제 도포 방식의 어떤 첨단 장비가 세계적으로 유리하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노칭 방식, 펀치홀 방식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 이 부분들이 스마트폰이나 현재 아이패드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세 번째는 최첨단 방식인 반도체 설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그런 가운데 시총이
말도 못하게 이제 815억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총도 굉장히 적은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조정. 그다음에 이때 이제 갭상승 무상증자 뭐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크게 이제 무너졌던 부분인데 이게 무상증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아니고 본래의 가치가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2선을 찍고 약간 터닝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현재 삼성전자의 폴더블 출시 이벤트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벤트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탑 종목으로 좀 자신 있게 골라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H솔루션 한번 급등 좀 조짐이 나타나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대박 종목, 금메달 종목으로 HB솔루션을 확인해 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기업이죠.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근에는 이 반도체 설비 분야로 확장하면서 이 시장 확장의 기대감까지 더해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력에 성장성까지 더해진 기업이어서 오늘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금메달 종목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는 바로 한미 반도체 전쟁이었습니다. 두 국가의 전쟁 속에서 이 K반도체 생존 전략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혜주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핫상한가 베스트 종목으로 바로 상신 브레이크를 잡아주셨는데요. 최근까지 저평가되어오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오후장에서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메달에 대한 종목 그리고 메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